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코아입니다. 자, 피닉스 대 익스트리미스트 BTS 동남아컵 그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정말 뭐랄까 조금 MVP가 이 경기 재밌다, 재밌으니까 재밌게 하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흔히 말하는 즐겜이라고 하죠. 근데 그래도 조금 난전으로 자이로프트가 성장하는 거 했지만, 전반적으로 벤픽 자체가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익스트리미스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먹었으면 모를까, 지던 상황에서 역전 골드 좀 먹어서 그런 거지, 뭐랄까 회생의 가능성이 일단 퍽이 전멸한 거면 안 나오고, 고독한 드루이드가 게임 내내 나는 파밍만 할 테니까 없다고 생각해줘 라고 할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자이로프트 혼자서 좀 힘들었고요. 자, 그리고 피닉스가 두 번째 경기까지도 그렇게 뭐 무난한 운영과 뱀픽 보여준 가운데, 익스트리미스트 정말 급격한 레인전에서의 이득과 갱킹 푸시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할것 10초 같은데, 남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뱀픽상에서 어느 정도 이득 가져올 수 5초 있을지, 일단 죽음의 남았습니다. 현재 들고 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MVP 패치 초반에 죽음의 현재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해본 예비 팀이라서, 시간입니다. 특히나 큐어 선수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죽음의 연자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죽음의 연자가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해봤을 겁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자, 차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게임 일단 뱀픽부터 보시도록 하시겠고요. 첸과 이오, 베니데는 피닉스 MVP, 턴투 익스트리미스트는 밤. 현상사냥꾼. 그리고 뭐 똑같이 1레벨은 가져가는데, 외계치명자 선픽에 이은 익스트리미스트는 죽음의 환자 끌고 오고, 밤의 추격자 다시 한번 1, 2픽에 가져옵니다. 피닉스는 무난한 저주술사, 대지령을 굳이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익스트리미스트 4벤 10초 대지령 한번 기대해 남았습니다. 보고요. 페비 선수든 뭐 두 분 선수 둘 5초 다 저주술을 할수 남았습니다. 있기 때문에 파밀에서도 빼주는 피닉스, 예비 요술사 시간입니다. 벤에 맞붙는 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익스트리미스트가 일단 1경기 아예 좀 사기가 꺾이진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싸움의 가능성, 물론 나중에 한 30분 때, 20분 때, 30분 때부터는 아예 기지 안에서 밀봉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난전에 보면 우리가 해볼 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패배였거든요. 자, 레디언트 그래도 진영이 감염무사까지 금지 밴을 영웅을 하면서 선택할 차례입니다. 익스트리미스트의 이런 레디언트 초반 진영이 압박 가능성을 영웅을 선택할 완전히 차례입니다. 제거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빼주면서 포렛 선수 피닉스 픽 하나 턴투 빼주고, 팩. 또 자이로프터 익스트리미스트 압박 넣겠다 이겁니다. 레인전에서 중반 한타 화력으로 끝장내겠다 이건데, 피닉스가 그런 거에 말려들 만한 팀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단 아직 MP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길상꾼 줄것 같진 않고, 조금 더 새로운 그런 10초 뱀픽 시도할 수도 남았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설마 또 외계치명자 저주술사에 추가적으로 5초 드로우레인저 또 가나요? 남았습니다. 일단 큐어 선수가 약간은 캐리형이기 때문에 MP 선수가 여기서 조금 예비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영웅 하나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포렛 선수는 계속해서 뭐 밴카드 흡수용으로 마지막까지 안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피닉스 저주술사 하나 뽑았으니까 다시 한번 대지령을 뽑아도 무방하고요. 뱀픽에서 두부 선수가 어떤 식으로 픽을 할지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연자 미드. 자, 이러면 익스트리미스트도 밤의 추격자가 웬만하면 세이프레인보다 미드레인 중심으로 활동해주는 게 나아 보이고. 파도 사냥꾼.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자,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포레 선생님의 피닉스 수영 턴 투 강습 팩. 함께 하시겠습니다. 익스트리미스트는 어떻게 보면 MVP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수 있는 디스업터 나오고요. 자, 파도사냥꾼이 오늘도 뭘까, 이 맨땅인데 맨땅에서 배영하면 등이 많이 까지지 않을까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정말 씩씩하게 배영하시는 10초 포레스 선수.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MVP 이렇게 오프레인까지 확정을 짓고, MP 선수의 영웅과 제가 서포트 하나라도 남긴 예비 가운데, 시간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디스럽터라는 픽이 있기는 있거든요. 저 픽이 상당히 압박적이긴 한데 리나. 리나. 서폰 리나죠 이거. 핫식스의 냄새가 좀 나네요. 이전에 그러니까 TI 계속 말씀드리는 핫식스는 TI 이전 핫식스 말하는 건데 그때도 참 리나를 코어로도 서폿으로도 많이 굴렸던 그런 팀이긴 한데 리나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거는 피닉스가 오히려 이제 익스트리미스트가 오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손상 내겠다는 거고 근데 초반 체력이 초반에 최대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죽음의 연자를 바로바로 녹이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불꽃령 제거하면서 MP 선수의 뭘까 안정적인 MP 선수의 캐리용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불꽃령 제거지는 익스트리미스트 일단은 연구는 잘 해왔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의 다섯 번째. 맨 여기서는 서폿 둘 다 나왔고 오프레이너 하나 찍 제거해줘야 되는데 어디면자 가장 무난한 오프레이너를 빼주네요.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익스트리미스트의 다섯 번째 픽. 어떤 오프레이너가 나올 것인가? 선택자. 뭐 외계침략자 리나 둘 다 다 취약하긴 합니다만 레벨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닉삼 살자. 피닉스의 마지막 픽은 MP 선수의 픽입니다. MP 선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뱀픽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의 피닉스의 모습인데 과연 MP 선수에게 어떤 영웅이 주어질 것인가? 지금 MP 선수가 평소 쓰는 가면 무사 불꽃령 일단 벤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전 격의 길쌈꾼 보여줬었는데. 그 외에 최근에 뭐 보여준 거라면 드론엔저인데 망령제왕 튼튼하게 갑니다. 자 MVP 피닉스 대 익스트리미스트 2대0을 꿈꾸는 MVP 그리고 익스트리미스트는 어쨌든간 이거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첫 경기에서 2패하고 빠르게 탈락할 수 있는 싱글 엘리미네이션의 그 약간 허무함이라는 게 그러죠. 시작하자마자 2연패하고 그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어도 한 경기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희망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경기 아쿠아TV의 3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다이어에 위치한 MVP 피닉스 추호 선수가 다시 한번 외계 침략자 역시나 페비 선수의 리나가 되겠고요. 자 MP 선수 망령제왕 위로가 준비하고 있고 포랩 선수 그렇죠 나왔습니다. 포랩 선수 오늘도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카메라 잡는 거 알고 있어. 역시 스타성이 있는 선수답게 카메라 잡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영은 이렇게 역시 땅에서 배영을 하려면은 등에 보호구가 필수고요. 거기다가 저주사인 두부 선수 MVP의 영웅들 일단 아래쪽에 큐 선수 아래쪽 룬을 겨냥하고 있고 익스트리미스트 디스럽터 오웹 선수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이로콥터와 매드 선수의 밤의 추격자 마찬가지로 아래쪽 룬을 보고 있는데 자 미드 죽음의 연자 오프레인의 닉삼설자인데 이거 4명이 뭉쳐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초반에 더 셉니다. 그리고 포레 선수에게 아예 세이프레인 주면서 닉삼설자와 1대1 만드는 것은 MVP가 원하는 바죠. 우리 화력도 세고 스턴도 많고 망령제왕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쪽 대기하고 있는데 죽음의 연자 자, 핑 찍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화력이 부족해서 아 위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MP 선수 룸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이거죠. 시작됩니다. 하지만 죽으면 이제 빠르네요. 그래도 닉삼설자가 룬을 가져가긴 합니다. 포르 선수가 혹시 싸울지 몰라서 왔는데 닉삼설자 위에 있었죠. 어 이거 강해서 쓰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쿨다운의 기회 만화 불태우기 한번 써주고요. 포르 선수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일단은 스톤 맞고 또 두 번째 스톤 맞고 1초 남았거든. 페비 선수 스톤 못 맞출 것 같냐? 이거죠. 한 대 더. 아, 두 선수 뒤에 와서 툭. 먼저 스턴 썼으니까 수술을 좀 받아가겠습니다. 지나가던 디스럽터 투 스턴 서폿에게 사망하고요. 여기 와드 박아주면서 상대방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는 두부 선수. 자, 그리고 역시나 밤의 추격자가 미드 계속 봐줄 거 아니까 옆에서 아예 괴롭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두부 선수. 숨어서 와드 박아주고. 자, 괴롭히러 갑니다. 스턴! 와, 있고요. 큐어 선수. 아, 큐원스 계속 때리고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큐원스 살짝 크림 먹으러 갔다가 이거 정말 두 대면 잡히는 그림이었거든요.
큐 선수가 뭐 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아, 큐 선수 의심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의심이 많은 큐. 하여간 여기서는 의심을 좀 접어도 됐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와중에 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래에서 자이로콥터 죽어요. 마지막 한 대. 아, 이거 한 대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유령 불꽃 사용하는 자이로콥터. 유령 불꽃 뺐고요. 페비 선수는 뒤에서 목담거랑 치우면 먹으면 되죠. 자, 이거 두 선수 만화 끊길까봐 리나 뒤로 살짝 빠지는 그림까지. 아, 정말 각별하네요. 센스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오, 그 체력 한 번에 채워요. 두 선수가 포션을 안 끊기 해준 담례로 치유약 주고 스턴, 이거 스턴 두 번 쓸 만화만 좀 챙기면 들어갈 수 있는데 디서프터 아직 레벨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견제밖에 못 넣어주고 있고요. 아래 숨어있는 거 봤나요? 페비 선수! 아, 안 봤는데 스턴 충혈을 빼앗겼고 자, 그나마 디스럽터가 잔상이 없어서 페비 선수 그냥 걸어나갑니다. 신발 있죠? 그 와중에 위에서 포랩 선수! 자, 1대1 하고 있고요. 리나는 그냥 바로 집에 가고 포랩 선수 딱히 지능이 높은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만화 불태우기에 그렇게 취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닉삼설자의 견제가 먹히는 것도 아니고 닉삼설자도 워낙에 기본적으로 체력 재생이 높은 영웅이라서 서로의 견제가 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포랩 선수 일단은 물장구 튀기고 있고요. 자, 자이로컵터 스턴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비상탈출이라기보다는 2승 탈출이겠죠? 자이로콥터가 빠르게 우물로 포탈을 타고요. 네. 강제 포탈, 강제 사출 당했죠? 버릇 선수가 막상도 잘 먹고 있고 서로 도끼로 대결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유지력이 좀 더 낮은 거는 파도, 닉삼살자죠. 파도사냥꾼은 일단 애초에 데미지가 안 박히거든요? 아예 위쪽으로 자이로콥터 불러냅니다. 야, 아래쪽 못 살겠다 이거죠? 큐 선수 체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물병 오고 있나요? 치유 물약이 오고 있네요. 2대1도 거뜬하다 포레 선수. 막타 20개. 자, 봐주 나의 배영을 어떻게 생각해? 포레 선수 10점 만점에 10점 드립니다. 현재 21 막타 7 디나이 하고 있고 닉삼설자는 일단 아래로 체력 회복한 다음에 트라이님 맞상대로 가나요? 바로 아래쪽 상대방 빠진 거 보자마자 연막 쓰면서 MVP 바로바로 다음 기획이 착착 나오고 있습니다. 신변 장화 나오고 그래서 좀 안 아파요. 자, 뒤쪽에서 너무 앞쪽에 있던 죽음의 예언자 큐어 선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걸 죽음의 예언자가 큐어 선수 나 체력 낮으니까 잡고 싶지? 이렇게 죽음의 연자가 죽는 거야 라면서 자신이 죽음의 연자 할 때 기억을 네, 떠올립니다. 내가 풀피고 상대방 체력이 낮아서 앞에서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적서포트들이 오더라. 자, 반면교사 큐어 선수 파도사냥꾼. 자, 배영으로 빠져나갑니다. 적들이 갱킹 오면은 배영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죽으면 이제 한번 죽었지만 일단은 신발이랑 물병까지는 뽑은 상태에서 죽어서 아주 망한 건 아니고요. 자, 두 선수 일단은 체력 회복을 풀피해서 키면서 상대방이 왔다는 거 이거는 뭐지? 봉화 올리는 거죠? 야, 여기 밤의 추격자가 있었어! 라면서 봉화를 올리는 저주사 W로 껐다 킬 수 있습니다. 포렙 선수 달려나가요. 저기에 빠르게 접근. 이거 배영하면 진짜 이동속도 빨라지나요? 뭐 일단은 한 타이밍 잘 들었는데 수익 1, 2위는 가져가고 있는 MVP. 그나마의 죽음의 연자가 이번에야말로 좀 수입 압박을 잘 넣어주고 있고요. 역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덤박치대 날리면서 압박하는 스타일에는 외계 침략자가 좀 힘들 수밖에 없고요. 네, 이쪽으로 서포트 돌고는 있는데 킬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로콥터가 이전 경기에서 너무 호되게 당했는지 더 이상 나는 2승 탈출은 할 수 없겠다. 하기 싫다 이거 같은데
신속화랑 이번에 또 사이렌이 그 사이렌이 약간은 파란색이 좀 바랬네요. 자 그래도 사이렌 키고 달려 나갑니다. 안쪽으로 숨었는데 닉삼 살짝 그래도 벌목토끼 있어서 안 들어가고 큐 선수 저는 가볼게요. 그래서 미드로 달리네요. 자 미드에서 갑니다. 큐 선수 궁극기 있거든요. 하지만 중간 연자 맞딜 좋아요. 맞딜 좋은데 큐 선수 체력이 약간 네 아니랬습니다. 적에게 또 방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신의 체력을 반이하로 깎아주는 큐어 선수. 이러면 적이 방심하겠지. 네, 역시 심리전의 대가가 돼버리고 있는 큐어 선수. 이게 바로 TI에서 인정받은 심리전이죠. 반사는 저희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연막 사용하는 죽음의 예언자 지금 혼력 빨아들이기 2레벨 있고 자 결국 이 유혹을 참지 못하러 가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요. 큐 선수 잠깐만 야 잠깐만 조금 그래도 이거 혼력 빨아들이기 못 썼고요. 근데 밤의 추억 쫓아 갑니다. 큐 선수 또 이거 살아남아요. 치유 물약 주킹 주킹 좋은데 궁극기 좋아서 궁극기로 마나 다 깎아내면서 다음에 축제 사망하지만 뒤에서 막 타먹으러 온 친구를 디스럽터가 잔상을 돌려보내네요. 하지만 위쪽은 아래쪽에서 리나가 닉삼설자 자 세스코 세스코는 한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혼자서 위를 지키고 있고요. 자 큐오 선수의 희생으로 아래쪽 킬이 났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다 계약한 거죠. 미드에 두 명을 묶어놓고 아래에서 킬을 낸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그 와중에 캐리 공격받고 있어. 캐리 아까 이전 경기에서는 페비 선수가 캐리하듯 자로부터 이거 1대4에요 1대4 파도상꾼 궁극기 있다고! 나 궁극기 있다고는 뒤에서 저줄사 저줄사 체력이 자 뒤로 잔상을 돌렸는데 제해는 저줄사 이미 죽었어요. 다섯 명한테 제해 넣고 포르소스 빠집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스턴 맞지 않고요. 포르 선수 이 배영이 부족했네요. 배영이 부족했습니다. 배영이 저주사는 힘을 못 치죠. 포르 선수 그래도 메칸즘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선수 슬슬 6레벨 가까워지고 있고 죽음의 연자도 살짝 긴킹 참여하면서 큐 선수에게 수입을 따라잡을 만한 그런 구실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닉삼 살짝 8초만 5초만 기다려라. 벌써 와드 박아놨고요. 페비 선수 꼼꼼하죠. 네? 밀어가가지고 자 페비 선수 아직 6레벨은 아니지만 위에서 또 스턴 두 개가 이걸 또 MP 선수와 페비 선수 호흡 좋고요. 미드에서 디스업터까지 연막을 쓰고 데뷔하고 있는데 Q 선수 잡나요? 일단은 들어오고 위에서 자 스턴이 네 크리메한테 피해 복수면 안 되죠. 닉선수 진짜 스턴 맞으면서 자 이제는 네, 죽이러 갑니다. MP 선수 왔고요. 자 MP 선수가 앞에서 야 내가 탱킹할게. 빨대 3개 뽑고 4명 다 갇혔지만 페비 선수가 먼저 스턴 넣었고요. 근데 이거 이번에 잘 뛰었어요. 닉삼 살짝 아까 스턴을 잊어주세요. 다음에 추억제 5레벨인데 4명을 동시에 키워넣어서 궁극기 이거 뭐 4명 가두고 3명 스턴하고 매기스 했잖아. 4명을 한 번에 궁극기로 잡아내고 여자 이 한 방을 노린 거죠. 난 한 방을 노려. 큐어 선수의 외계 침략자 지금까지 너희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던 건 이 궁극기의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완벽한 설계 인정합니다. 인정해. 이거 그냥 궁합보 쓰면은 4킬 나오는 그런 영웅 아니에요? 큐어 선수 여러가지 의미의 자판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네요. 자 그 와중에 디스업터 아래에서 저주사 혼자서 좀 경험치 좀 먹으려는 저주사 괴롭히고 있고요. 외계 침략자 신속화
다이어의 중복. 이제 칼날 가까이 가져가면서 일반적인 이런 팀빌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드 모여서 밀고 있고 익스트리미스트도 일단은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성 붕괴가 세서 1경기에 멘탈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포탈 와요. 포탈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포탈은 키워서 아 바로 디서트 아래 있죠. 자, 이거 아래에서 자루부터 노리고 스턴 들어가고 라구나 블레이드 막내자 궁극기가 없지만 능력의 장화랑 칼라가 아 이거 마음막대 사용하면서 오히려 답은 스턴이다. 스턴은 스턴 없는 게임이죠. 죽음의 연자 도와주지 못했고 아래쪽에서 디서프터 그나마 사도상급 가는 건 막았지만 이제 자기가 도와주러 가야 돼요. 이겨목으로 숨겨놓고 혼영 빨아들이기 당했는데 스톱 빗나가고 죽음의 와드에 이어서 마지막 한 대 큐 선수 막타 좀 줘. 정말 네 큐 선수가 여기서 킬 더 먹으면 얘 제어 불가능이다 라면서 헤비 선수와 MP 선수가 열심히 킬을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공평하게 킬을 분배해서 키워서 그 와중에 포레스 또 역시 이속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배영. 큐 선수 아예 데미지 맞게 싫다 이거죠. 엠 선수 근데 상대방에게 굿세팅 있고요. 아직은 살았는데 두 명이서 스턴 이쁘게 잘 맞고 재해 이거는 네 이성 붕괴로 킬 가져가고요. 죽음의 연자 근데 혼영 빨아들이기 하나밖에 없어요. 포르 선수 방금 데미지로 뭐랄까 스턴이 풀린 느낌이죠. 그럼 배영 하면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스턴이 아까 뭐 피해 복수도 크리마테 쓰는 시대니까 복수 좀 날려도 되고요. 마나가 많은 망령제왕 포르 선수가 스턴 맞아주고 괜찮아 충전했다 할 수 있고요. 파괴되었습니다. 자, 다시 파밍 타임. 자, 이번에는 난전까지 정말 깔끔하게 가져가는 MVP. 자, 지나가는 저줄사. 왜 이제 스턴의 상태가 자, 와딩하러 갔다가 바로 사망하는 두부 선수.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나가 또 아 페비 선수 또 여기서 또 서포터라고 보였더니 왜 또 캐리하고 있나요. 정말 무섭네요. 무서워. 자 수입 4위까지 올라오는 리나. 죽음의 연자도 능력의 장화 물병 이후에 템이 없죠. 만화 재생도 힘들고 이 만화 재생 템이 없으면은 주문을 쓰지를 못합니다. 킬 하나 먹고 배영하고 킬 하나 먹고 배영하고 정말 완벽한 이 플레이죠. 규호 선수 그래 잔상 써 잔상 쓰라고 봅니다. 전멸하금 나오는 파도사냥꾼 자로부터 일단은 위성배화장까지 뽑아냈는데 템이 참 부실하네요. 뭐랄까 이 선수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막 쓰고 로션 타임이라고 알고 가는데 두 선수가 나를 근데 재핵은 네 명한테 들어가고 그래도 궁극기를 사용한 디서프터 녹아버렸고요. 자르부터 녹았기 때문에 딜 없고 헤비 선수 캐리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배영으로 길막해주는 거 보세요. 아 스턴이 너무 많다. 저주사가 여기서 또 먹으면서 자 5대0 로샨보다 적들이 더 약하네. 우리가 왜 로샨을 잡고 있지? 더 약한 적들을 잡아야 되는데 자 궁마자도 뭐 큰 문제는 없네요. 외계 침략자도 아예 전멸한 거 뽑아버리고요. 아 배영이 이렇게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현실 보상 나오는 리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정 전멸당을 뽑아내는 거 보면은 지금 타이밍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끝내겠다는 게 보이고요. 자, MVP 대 익스트리미스트 첫 번째 경기는 그나마 뭐랄까 희망의 여지라도 줬는데 MVP 두 번째 경기에서 배영을 꺼내들면서 뭐 여지를 안 남기네요. 쓰고 죽음의 연자를 또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멸랑가 있거든요. 자 스턴 들어오고 큐원수도 스턴 전멸랑가 죽음의 연자 녹아버리고 자 앞에서 죽음의 연자 녹는 걸 보고 아 안되겠다 뒤로 빠지는 자이로컵터. 그 와중에 또 포랩 선수 역시 스프레이 푸시 1번 K답게 위에서 파밍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멸랑가 이걸 또 레디언트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앞서고요. 그 와중에 스플린치로 위에 밀고 있습니다. 포탑 선수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복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뭐 더 이상 여기서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레디언트의 네. 상부 포탑 셉니다. 배영 이후에 아 배영을 쓰고 구기 쓰니까 네 명이 맞았어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지지. 네 지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영은 뭐랄까 여러모로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면은 배영을 추천드리고요. 참 세네요. 자 이렇게 피닉스 대 익스트리미스 경기 전해드렸습니다. 아쿠아 TV 3코아